자, 오늘 장인분 바로 또 이제 신챔이죠. 물론 신챔이 또 그새 바뀌었습니다. 레나타로 바뀌었지만 레나타보다 훨씬 화제의 챔피언. 정말 그냥 뭐 1대5를 때려버리는 원딜. 이건 벤 이후로 너가 처음이야. 제리 장인분이 오셨습니다. 김태팔이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뜻인가요? 별명이 네. 태태라는 별명을 들고 있었는데 네. 이제 태태 태태전이요? 아니요. 그냥 태태라는 네. 별명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 유튜브 막 검색 좀 해보니까 좀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이제 다른 별명을 찾다 보니까 이제 네. 태파리로 하게 됐어요. 하여튼 오늘 이제 제리장인으로 오셨는데 이 신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신청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일단 근데 티어는 검증이 됐죠. 금화까지. 근데 혹시 점수 떨어진 게 제리의 너프 혹시 한번 큰지? 솔직히 제리의 너프는 막 크게 느낌 없었어요. 약간 기동성 쪽으로는 좀 이제 체감이 큰데 네. 딜적인 면에는 아예 없어요. 오 네. 벌써 150판 정도라면서 승률이 65% 이거 2사단 안 났으면 네, 승률 좀 더 올랐겠네요. 그럼 제리 랭킹 한번 볼까요? 근데 제리 하는 분들 워낙 많아가지고 오 뭐야? 오 높으시네. 그 원래 무슨 챔피언 하셨어요? 정해놓진 않고 잠깐만요. 아이디가 더 있으신가요? 이 아이디 합쳐서 5개요. 이거는 약간 이제 제리 전용으로 써졌네요. 그렇다면 아, 네 맞아요. 기대됩니다 일단. 네. 근데 이게 게임 네. 한 10판 정도 하면 제리 한두 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리 밴만 아니길. 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나온다. 아! 그래가지고 자 이제 기도 확장합시다 확장. 제리 노벤. 제리 노벤. 제리 노벤. 제리 노벤. 제리 노벤. 제리 노벤. 제리. 제리. 노벤. 노벤. 제발. 제발. 부탁. 부탁. 어. 어. 큰일 났다. 야 미드 제리 좋았다. 오. 사실상 제리는 어디든 가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뭐 우주 갈 수 있나요? 네? 화성 못 가요? 화성이요? 어디든 갈 수 있다길. 어! 아! 아 잡아 잡아 여 옆으로 가! 비켜! 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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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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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또 기도. 자 빨리 픽하고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기는 또 카르마벤이야. 제리. 제리. 노벤. 노벤. 제리. 제리. 노벤. 노벤. 통과. 통과. 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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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구나. 일단 룬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치명적 속도는 고정을 하고요. 과다 치유랑 승전보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마나가 부족할 일 거의 없어요. E랑 W를 이제 막 계속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건 이제 생명력 흡수 고정이고 이거는 좀 취향인 것 같아요. 일단 체력차 극복만 아니면 돼요. 체력 아이템을 가기 때문에 됐다 됐다. 다시 기도. 닫지 닫지 없음 없음 닫지 닫지 안 돼 안 돼 닫지 없음 그만 아니 자 가보자 한번. 어 저희 녹화 30분만 근데 들어왔습니다. 어? 아 이번 아이번 상대 아이번이 이제 또 초대석 나오셨던 분입니다. 아 진짜요? 네, 마침 또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저분이 전령을 나오자마자 먹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거 아셨죠? 아 네.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그죠, 그죠. 여기서 이제 와드 이렇게 네 봤어요. 좋았어 전략 다 알아 이제. 일단 저희 서폿은 라칸이네요. 라칸이랑도 좀 호흡이 괜찮나요? 라칸이랑은 만났던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또 이제 그 스펠 같은 경우는 탈진을 드셨고 왜 들어갔지? 뭐지? 어 죽었다. 산 것 같아요. 어어어 올라가는데? 보고 오 나이스 살았다. 1렙스 하면 괜찮나요 제리? 어 네 괜찮아요. 여러분 어? 이러면 싸먹는 그림? 잠깐만 막타 개꿀인데 이거? 아 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안 되죠 이거 잡아야 돼요. 아 나이스. 일단 걸었어. 껴와!
이 제리는 뭐 몇 랩 때 쓰고 이런 게 있을까요? 6랩 되면 세요. 광전사의 신발이라 광희감 나오면 라인감 센 편이거든요. 그전에는 뭐 별다른 개념 없나요? 왜냐하면 이제 뭐 캐틀이나 네. 뭐 이즈리얼 같은 경우는 계속 염두에 두는 게 네. 혹시 일단? 예. 네, 괜찮아요. 그래 맞죠? 이거 역으로 아 원딜 정말 잘 크는데 이건 한? 저도 잡았네. 그런 원딜들 같은 경우는 미니언 먹을 때 견제한다든지 아펠리오스 같은 경우는 어떤 무기가 딱 나왔을 때 센 타이밍이라서 그때 몰아치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얘는 미니언 먹는 그 싸움에서는 뭐 할 게 없어요. 이게 이제 미니언 DS면 평대를 안 맞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할 게 없네요 딱히. 네. 그냥 깡 붙었을 때 뭐가 있군요. 네. 그래서 좀 푸시력이 좋은 바텀 조합한테는 좀 약한 편이에요. 포킹 조합도 힘들겠네. 그래서 아까 카르마도 벤을 보내셨구나. 아, 네. 맞아요. 일단은 광전사 신발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저희가 퍼블도 먹고 1킬 먹고 1호시까지 자 지금도 미니언에 쌓여서 딜을 못 넣죠. 네, 방금 이거 제가 1을 네. 쓰고 이제 평타를 때렸어야 되는데 근데 또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라칸 같은 저런 서포트 괜찮네. 근데 W가 딱히 뭐 활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잘 안 맞아요. 상대방이 도망갈 때나 네. 이제 그럴 때 쓰고 이제 궁을 킨 상태에서는 W도 잘 안 쓰거든요. W를 쓰는 동안 딜로스가 엄청 커요. 라인전 상황에서 이용할 게 많이 없군요. 그러면 이용할 때가 네, 나중에 6렙 되면 이제 또 소프시 로밍 가는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벽에서 넘어가지고 이제 솔킬 각을 보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지금 딱 센 타이밍 한번 왔네요. 6렙도 되고 광희의 검에 광전사까지 나왔으니까 팔진도 있고 하면 1대1은 거의 안 지거든요. 아이고 어? 이게 계속 때려서 스택을 유지시켜줘야 돼. 차! 아이고 제리가 와서 잘 클 수는 없잖아요. 맞아. 이렇게 말리면 후방 캐리력은 역시 좀 좋지 않나요? 네 후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지거든요. 그렇죠. 오 이건 제리니까 뺐다 그죠? 네 맞아요. 약간 딴딴한 편 가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겼어요. 팔찌? 해야 되는데? 네 안 좋아요. 레오나가 안 좋네. 네, 이거 평타가 왜 미소가 많이 되지? 스택 계속 유지해주고. 네. 아, 좋았다. 아, 그 와중에도 일단은 계속 평정심 유지하면서 거리 유지해주고 미니언 사이에서 2스킬 피하려고 그죠? 그리고 역시 제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패시브를 유지해놓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패시브. 패시브는 이제 보막 빼는 거고요. 이제 Q 패시브가 이제 평타가 네? 이제 마법 피해로 주는데 네? 이제 이건 노란색 이제 게이지가 다 차야 이제 슬로우를 묻힐 수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Q랑 평타랑 섞어서 쓰면 이제 좀 딜러스가 나요. 나중에 아이템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최대한 이제 평타랑 W는 상대방이 도망갈 때. 잘 먹더라고요 제리가 또. 왜 라칸한테 갔지? 아 전령 박네. 이제 라인전 끝나면 뭐 하나요? 이제 그냥 미드에서 CS 받아 먹다가 네. 우리 팀이 뭐 해줄 때까지 기다려. 네. 일단 첫 코어템은 3일체가 고정인가요? 네, 그냥 3일체 빌드를 타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요? 루나네 우리 개인 이제. 아 미쳤다 지금. 오 W 슬로우 좋았는데요? 네. 하나 감사. 아 일단은 와 또 이걸 암살각을 보네. 트위치의 강점은 저거죠 여러분.
이거 위험한데? 아이고. 오! 트위치 오거든요? 네. 맞죠? 어, 좀 더 돈다. 아, 레오나 정말 단단하네. 와, 이거 아이번 얘 돼지야? 네, 제가 너무 좋네요. 야, 이것도 제리의 장점. 항상 이제 벽을 끼고 싸우는 거. 네, 맞아요. 최대한 DLR 할 때도 벽 쪽 이제 위치 확인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애초에 W 스킬, E 스킬 모두 벽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트위치가 안 보이죠, 계속? 아, 바텀에 가 있네요. 어? 너 기회인데? 진짜 기회인데? 아, 죽었다. 어, 핫한 이미 석박도 끝났어. 어? 넘어가서? 방탱샷? 와, 좋았다! 이거 트위치 올 거거든요? 좋았다! 그렇지! 제리 그 군복기의 효과가 뭐였죠? 처음에 터지면? 터지면 이제 이동 속도랑 이제 그렇죠. 공격 속도도 네, 증가하고 상대 챔피언 맞출수록 스택이 오르죠? 네, 네 이동 속도만 빨라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방금 무빙 치면서 계속 옆에서 짠짤질 넣고 사실 원래 원딜이 이런 거죠? 그건 맞아. 오, 진짜 끝났네. 잠깐만. 아! 아니 여러분 여기 마스터 금화큐입니다. 아까 저희가 부캐로 하려다가 부캐로 다시 왔거든요. 이제 3코어는 뭐가 나요? 거대한 이드라 가거든요. 이제 탱템을 맞춰주죠. 공 한번 해주고. 와 근데 진짜 제린 다 하고 있다. 제린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아, 오? 잘 끌었는데? 제발 헤카린 보여줘. 어, 헤카린 미쳤어. 말이 안 돼. 저... 아, 제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제가 아, 다 잡았거든요. 아쉽다. 멜모셔스로 버텼나? 이거 5대5 하면 네, 진짜 할 만한데요? 네. 방금 리신 잘리고 시작했으니까. 아이고. 와, 좋았다. 이거 좋은데? 아, 아 사일런스 세네. 사일런스 킬이 네. 몇이죠? 아, 킬 먹었어요. 아, 아 그래도 좋았는데 뭔가 근데 빛나가는 네, 아 그걸 다 맞췄어야 됐는데 아마 트위치만 잡으면 끝날 것 같아. 일단 앞에 있는 애들 최대한 때려주고. 어, 우리 카타리나가 다 이기네. 어? 한 게 없는데 이겨버렸어요. 아니죠. 상대 다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리만 봤잖아요. 네. 상대가. 제리만 다 보니까 그 틈을 노려서 카타가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제리만 노리게 된 계기? 제리가 지금까지 싸움을 너무 잘했다. 아. 봤다고 해주세요. 네, 맞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저 Q가 다다니트잖아요. 저게 다 개별 크리티컬이네. 네, 이제 개별 크리티컬로 바뀌었어요. 아, 그럼 치명타 조금만 올려도 되네요. 네. 트위치. 그리고 트위치 보일 때까지 보여주면 안 돼. 그렇죠. 아, 트위치 보이기 전까지. 네. 저도 트위치 딜각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네. 그러면 이제 트위치 나면 네. 트위치 잡아주고. 네. 오, 키가 오, 미쳤는데? 오, 큰일 날 뻔했네. 키우기. 네, 여전히 한 방 맞으면 죽죠? 아, 아 그래 잘 끌었다. 네. 이러면 사일러스 2대1 교환이죠? 우린 트위치랑 사일러스 둘을 보낸 거죠, 사실상. 아, 근데 만족스럽진 않으신가 보네요. 아,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네. 네. 아쉽게 됐어. 이게 원리시죠? 터져버려. 스팸 간다! 막죠 저희는? 야, 이거 시간을 잘 끄면 진짜 아 근데 미쳤다. 타워링 왜 이렇게 빠르냐? 대박. 안돼 헤카림 헤카! 아. 어 이래인구나. 신나 누르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아이템 팔고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네, 생각보다 많아서 그럼 게임 즐기는 사람들한테 이제 좀 민폐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만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멘트도 친구랑 엄청 준비했는데 이거 또 까먹어가지고 아! 다시 기억해보시죠. 그러면 친구분이랑 준비하시고 진짜 지금 머리가 하얗거든요. 저희가 사실 네. 일반 게임은 이거 이후에 한판 했습니다. 제리를 픽하기 힘들어서. 근데 일반 게임은 좀 빡셌죠? 네. 좀 벽을 느낀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꿀팁 네. 뭐 트위치 성대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한타할 때 어떻게 구도 잡는다 이런 거는 좀 볼 수 있어서 확실히 좀 저희에게 먼저 하시는 분들이나 제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제 원래 방송 안 하시고 하셔서 좀 떨릴 수 있는데도 끝까지 잘했어요. 네. 장인 초대석은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애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애인이 있다면 저희 공식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와우! 홈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